양지 실장 계시잖아. 배신하잖아. 너나 그거 너무 궁금해. 근데 그게 그게 찐으로 배신한 건지 아니면 그냥 배신한 척 하는 거야? 아. 여기 진도준 이사가 저에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럼 제 권한대로 해도 되겠네요. 영상 삭제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이제 거의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 황제 입장에서도 다른 노선을 타야겠다 하고 성준이 쪽으로 갈아탄 거야. 아, 배신이었어? 그래서 성준이가 회유를 한 거고 거기 보면은 화조도가 황제 사무실에 잠깐 보이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 화조도를 이용해서 일단 뇌물로 꼬드기면서 그래서 황제가 나한테 왔다가 다시 나한테 배신을 당해서 도준이한테 가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진짜 배신이었어? 진짜 어, 배신이야. 너무... 어, 나 슬퍼. 그럼 나 이 형제 너무 믿었는데? 알고 싶어. 근데 난 내 입장에서 성준이의 그 대사 한마디 때문에 성준이가 제일 나쁜 사람이었어. 무슨 대사? 뭐라 이항재 실장을 배신하고 나서 마지막 떠날 때 한마디 했던 거 있잖아. 맞아. 살려서 얘기해줘. 죄송합니다. 많이 억울하신가 보네. 그렇게 주인 대접을 꼭 받고 싶으세요? 그럼 다시 태어나세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세요. 부잣집 아들로. 다시 태어나세요. 잠깐 너무 한석규 아니야? 한석규 선배님 아니야? 한석규 선배님 그렇게 했다고? 아, 언제 그렇게 했어? 순양가를 살리려면 전화기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래서 아니 김사부 아니야? 김사부? 아니 그 톤 좀 있긴 있다. 뒤늦게 톤 좀 있어. 진성준한테 이게 돌아가지고 내가 생각한 빌런이 있어. 그 진도준이 서울대 입학했을 때 어, 처음에 스포츠클럽 몰고 다니는 네 명 있지. 아. 야, 상상도 못 했는데. 얘도 찐으로 맨이에요. 빈부격차를 느끼게 하잖아. 서울대 안에서. 걔네들이